좀 아니지 않나? 어? 저기요, 사방이 언니, 아니, 사방이 누님. 제가요, 아까 그냥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아이고, 짱아, 괜찮니? 어? 짱아야, 괜찮어? 이게 웬일이니? 말 좀 해봐라, 괜찮어? 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사방이 너 아무리 터줏대감이라도 그렇지 너무한다, 야. 됐어요. 아무 말도 마세요. 내가 더 비참해지니까. 엄마가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했는데. 말 잘 들어. 이 드라마는 너무 슬프다. 그때 도저히 안 되겠는지 짱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니 누님,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진짜 참다 참다 가만히 있어봐.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얘 봐라. 아니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응? 고양이처럼 이렇게 앞발로 하는 거 할 수 있거든. 진짜 해봐 그럼 해봐. 얘 말 필요 없어요. 아이고, 그래도 명색이 인명구조견 가문 출신이 고양이한테 얻어터지는 꼴이라니. 결국 도망가려다. 이번엔 아이고 양손 박수치기로 뺨까지 얻어맞았다. 아유,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어쭈 빨리 안 가. 어휴, 이게 뭐예요?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알았어. 수다! 그만, 거기까지. 이유 없이. 억울해, 지금. 엄마 알지? 엄마 느낌 알지? 완전 알지? 진짜 억울해, 엄마. 다시 가서 화해. 화해는 무슨 내가 뭘 어쨌다고 화해를 하래, 엄마. 화해해, 둘이. 보다 못한 엄마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섰지만 아이고 불쌍한 짱아. 아이고, 아니 왜 얘한테 맞고 나한테 그래. 오늘 정말 짱이 치면 말이 아니다. 덩치론 동네 짱하고도 남을 녀석이 어쩌다가 결국 닭장으로 피신 왔는데 여기도 짱아가 동네 북이라는 게 소문이 났는지 놀라지도 않는 눈치다. 아휴, 자존심이 바닥을 친 짱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방해받지 않는 시간 속의 심신의 안정. 그런데 어머, 저 눈치 없는 수탁한 마리가 계속 짱이 주변을 맴돌더니 급기야 짱이 허벅지를 쫀다. 아유, 짱이야, 네 팔자도 참 기구하다. 정말 기구하네요. 난 낫다고 하지마. 진짜 순한 거예요. 근데 이 꼬꼬닥 눈치가 없는 건지 닭이 보기에도 짱이가 만만한지. 아유, 우리 짱이 어쩌다가 이런 닭한테까지 무시당하는 신세가 됐을까. 내가 알아요. 닭도 무서워하고 고양이도 무서워하고 짱이가 심하게 무시당해요. 아니 참 무시나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나는 평화 그거라 그래, 평화 그런 거. 결국 뭐 짱이는 평화를 찾아서 다시 길을 나섰고 아무도 없는 마당 연못으로 입수. 아유 좋다. 자, 정산. 분풀이용인가 봐요. 아 진짜요? 맞고 나면 열나니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정산은 아휴 물맛 좋다. 이거 완전 꿀맛이야, 꿀맛. 아이고, 금붕어가 웃을 일이다. 그날 오후 작은 애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스트레스가 심한 짱이를 위한 산책 시간.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가족인지라 매일 다 같이 동네 한 바퀴를 돌기로 했는데 우리 짱이 앞장서서 걸어가는 모습은 위풍당당. 막상 밖에 나서면 아저씨는 짱이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다는데 우리 샤방이는 잘 따라오는가 싶더니 길 한복판에 망중아니다. 진짜 샤방이도 정말 보기 드문 캐릭터인 건 확실하다, 확실해. 샤방이는 데리고 와서 빨리. 오, 주인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진짜 샤방이를 데리러 가는 녀석. 샤방님 빨리 가. 어, 가자. 제가 같이 걸을게요. 가시죠. 말 안 듣는 것 같아. 어이구, 정말 말귀가 튀었다. 산책 갈 때는 더 있어. 서로들 사이가 좋아가지고 하나가 안 오면 또 뒤에 가서 찾아가지고 오고 그래요. 야, 되게 행복하게 사네요. 근데 저 멀리서 동네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오, 이 녀석도 짱이를 무시하는 건지 보자마자 사정없이 지저대는데. 짱이가 다가가자. 오, 움찔한다. 그럼 그렇지. 사실.